그랬는데 거래하자고. 그래서 많이 가져왔지 뿌. 근데 왜 안 오는 거야 뿌? 요즘 핫한 포켓몬 카드 오비키가 올 때까지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발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난 리자몽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리자몽 리자몽 리자몽. 뭐지? 불카모스? 불닭처럼 생겼네. 괜찮아, 아직 한 개밖에 안 봤잖아. 이번엔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제발. 다음 카드. 파울이 팔을 들고 있네. 맵겠다. 흐. 다음. 다음은 어? 울먹이. 그만 울어. 다음은 제발 좋은 거. 뭐야? 카라멜 신년. 예쁘다. 그래도 마지막 카드 한 장 정도는 좋은 게 들어있잖아. 아니야, 좋은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은? 마지막은 과연 제발 빛나는가? 카드라? 네,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또 당했어. 이번이 다섯 번째야. 뿌! 뭘 당하냐? 오비키 너 왔냐 뿌? 나 포켓몬 카드 뜯었는데 재밌는 거 하나도 안 나왔잖아. 나도 맨날 당해. 걱정하지 마. 너만 당하는 거 아니야. 그지? 나 혼자만의 고민 아니지 뿌? 오키님들 제 속상함에 공감해주시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뿌! 위로해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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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뿌이 뿌이 뿌이. 거래하자. 그래, 기분 전환하자. 오! 제가 거래할 물건은요, 말랑 공디 크립토. 이거 봐, 이거 엄청 말랑말랑해. 우와, 엄청 말랑말랑해 보인다. 어때? 마음에 들지? 뿌! 그래, 마음에 든다. 그럼 나는 노란색 스키시. 짠 하고 나오지. 와, 외계인 손가락 봐, 너무 귀엽지? 인사도 할 수 있어. 뿅! 김치 손가락 너무 귀여워. 아, 키키키키오 미키 웃기다. 오, 그래? 그럼 승인. 오, 나도 승인. 승인 뿌! 승인 뿌! 오, 재밌다 뿌. 하하하, 엄청 웃기다. 와하하, 진짜 웃겨. 이걸 핸드폰 뒤에 붙인다고? 와, 키키키키오 미키. 나 오늘 예쁜 거 되게 많이 가져왔어. 오, 정말? 나도야. 귀여운 거 엄청 많아. 봐봐. 삐약, 병아리. 병아리 말랑이 어때? 너무 귀엽지? 폭신폭신해. 우와, 진짜 귀엽다. 정말 뿌. 이거 되게 폭신폭신하다. 쓰다듬어주면 얘가 착해져.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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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약. 우와, 진짜 재밌겠다. 나는 이거, 미끄리. 자, 반짝반짝 빛나서 더 예뻐. 오, 예쁜데? 추가해주세요, 추가! 뭐라고? 내가 추가하면 너도 추가해야 된다. 알았어, 알았어. 일단 해봐, 해봐, 해봐봐. 나는 공룡을. 짜잔! 어때? 이 안에서 공룡이 나오는데. 아, 공룡이 나와, 뿌! 어, 뭐야, 무시무시해. 나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하나도 안 무서워. 얘가 이렇게 보여도 좀만 친해지면 엄청 애교 많고 얼마나 귀여운데 뿌. 그래? 귀여워? 그럼 승인? 무슨 소리? 안 되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추가라고? 그래! 추가! 추가! 알겠어! 내 비장의 카드를 꺼내지! 너 이거 보면 깜짝 놀랄걸? 내 비장의 카드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너 이거 보면 귀여워서 숨을 쉴 수가 없을걸? 봐봐! 하나, 둘, 셋! 찍! 숨을 못 쉬겠어! 너무 귀엽잖아, 뿌! 귀엽지? 표정 너무 귀여워! 이빨이랑 코 봐! 귀여워! 좋아! 그럼 승인해주지! 승인! 승인! 오케이, 승인! 승인! 승인, 뿌! 우와, 이거 너무 귀엽다. 정말 귀여워. 애완 병아리 같아. 봐봐. 이거 병아리 봐봐. 너무 귀여워. 삐약 삐약 삐약. 그리고 나서 이 쥐 봐봐. 정말 만져보고 싶었어. 우와, 찡찡. 우와, 정말 웃기고 귀엽다. 뿌.
조금 터질 것 같다. 이거 봐. 오, 불안해. 오. 야, 너 그거 터뜨리지 마라. 내가 아꼈던 거다. 오, 조금 있으면 터질 것 같은데? 팡! 야! 너 내가 터뜨리지 말라고 했다. 오! 아, 안 터뜨려, 안 터뜨려. 야골라 복수해줄 거야. 아, 죽었어 우비키. 나는 이거 남아있지. 키키키. 봐봐 바나나. 너 바나나 먹고 싶어? 오. 아, 아, 아. 아 맛있다. 짠. 느낌 좋다? 그거 좋네. 나는 잠깐만 먹어줄까? 밥에 풀을 묻히면. 어때? 너무 예쁘지? 우와 미치다. 불빛 나는 거 좋은데. 좋지 좋지. 그럼 승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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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승인 부 승인. 아,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바나나 나 좋아하거든. 바나나 좋아해. 오 아 아 아 니 맛있다. 부 부 말랑말랑하지. 신나겠다. 불빛 나는 키시미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 이 뭐야 이거? 아하하하, 진짜입니다. 뭐야, 안 갈래? 여기다 뭐 묻혔어? 아하하하, 쌤통이다. 진짜 웃겨, 부부. 뭐가 쌤통이야? 너 일부러 너 묻힌 거지? 맞아, 부, 뿌이, 뿌이, 뿌이. 잇, 정말 너? 아하하, 재밌다, 부. 하나도 재미없어. 으잇, 진짜 끈적거려. 나는 집에 가서 말랑이들이랑 재밌게 놀아야지. 뿌뿌. 야, 놀래.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봐. 좋아, 오늘도 신나게 노랑, 핑크, 말랑이 거래 대성공. 우리 아빠가 내일 나 워터파크 데리러 간대. 와, 워터파크 진짜 부럽다. 너네는 안 가냐? 그지여서? 와, 말을 되게 심하게 하네. 누가 안 가준대? 우리 집도 가주거든, 워터파크. 그러겠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주겠지. 나는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간 적 있는데? 아빠! 세 번도 넘게? 우와, 왜 이렇게 많이 가? 아, 그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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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에 왔잖아. 하하하, 박수인 너 거지 급식 갔냐? 급식에 뭐 나올지 궁금하다. 와, 배떡이다. 맛있겠다. 배떡 맛있겠잖아. 와, 배떡 너무 신나. 먹어보겠습니다. 분모자. 나도 배떡 먹고 싶은데. 급식판에 아무것도 없잖아. 어? 뭐야? 동전? 어, 동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요, 저도 배떡 주시면 안 돼요? 쟤만 저렇게 맛있는 거 먹고 저 억울하다고요? 소시지? 오뎅 배추향. 뭐야 이거? 배떡을 달랬더니 배랑 떡이 나왔잖아? 우와! 그러면 나 배떡 먹고 싶어. 그러면 여기 배랑 떡이 있네? 배랑 떡 이렇게 먹으라는 거야? 진짜 어이없잖아? 그럼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일지 정말 배떡 맛이 나야 될 텐데? 우선 배부터. 그거 없다. 이게 뭐야? 아하하, 배랑 떡이랑 넣어서 배떡이래. 시원하게 되겠다. 그냥 배랑 떡 맛이야. 그래도 맛있어 보이는데? 너 자꾸 놀리지 마.
저기요, 꿀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떡을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정말 꿀을 주잖아? 달라고 하니까 주네요? 재밌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꿀을 찍어서 역시 가래떡엔 꿀이지. 먹어보겠습니다. 훨씬 낫잖아? 그 다음은 명랑 핫도그. 설탕 찍은 핫도그가 제일 맛있어. 키키키키키키키.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나도 먹고 싶은데. 달라 그러면 주지. 저 너무 가난한데요. 저도 핫도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요. 어? 물 주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뜨거. 이건 명란젓? 밥 없이 어떻게 이것만 먹어요? 그래도 배고프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너무 짜. 그 옆에 이건 뭐야? 아, 뜨거. 먹는 건가?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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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아, 내 이빨. 이거 장난감이잖아. 이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핫도그라고요, 이게? 뜨거운 핫 강아지 도그? 아, 이게 뭐야? 핫도그, 핫도그 말이 된다. 뜨거운 강아지. 뜨거운 강아지 달라니까 핫도그 맞네. 너 오비키 가만 안 둬. 그 다음은 요즘 유행하는 쿠키랑 빵. 나 쿠키랑 카드 있는데 재밌는 스티커 나왔으면 좋겠다. 둥둥 뭐가 나서 쓰지. 오, 어떤 스티커가 들어있을까. 아, 어? 연금술사 맛 쿠키. 와, 너무 재밌어. 키키키키 오비키 부자 되니까 좋다. 빵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치즈 들었어. 아, 오비키 마음에 안 들어. 어? 저기 뭐가 있다. 뭐가 떨어져 있잖아. 뭐야? 야, 이거 봐. 쿠키랑 빵. 나 쿠키랑 빵 주웠어. 난 역시 행운의 여신 박세인이야. 쿠키랑 빵을 한번 먹어볼까? 공포의 마녀 팬케이크 나랑 똑같잖아. 아, 뭐야? 어? 이게 진짜 빵이야? 빵처럼 안 생겼는데? 아, 뭐야 이거? 그냥 슈지 스킷이잖아? 아,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스티커는 좋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 좋은 게 나오면 나 인생 역전하는 거야. 아, 뭐가 들었을지? 제발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뭐야?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나 아니야? 박세인? 누가 크림도 이렇게 거지로 그려놨어? 저기요, 웨이터? 제가 여기다 킵해놨는데 늘 먹던 걸로 주세요. 여기 팁이야. 100% 오렌지 주스 한번 먹어볼까? 역시 이 집은 오렌지 주스를 참 잘해. 맛있어. 뭐야, 오렌지 주스? 나도 상큼하게 먹고 싶다. 저기요, 여기 제가 늘 먹던 걸로 주시겠어요? 여기 있어요. 어? 뭐야, 오렌지랑 착즙기? 이걸 내가 보고 직접 짜 먹으라고? 뭐야, 그래도 내가 직접 짜 먹으면 100% 오렌지 주스고 그리고 몸에도 좋잖아? 먼저 이걸 먼저 반으로 갈라야 하는데 나의 손날로 격파해버리겠어. 촥! 격파됐잖아. 와, 격파를 한 번에 깔끔하게 했어. 그런 다음에 즙을 내주는데 봐봐, 너무 재밌겠지? 하나, 둘, 셋. 내 눈에 들어갔어, 내 눈. 눈에 오렌지 주스 즙이 들어가면 엄청 따가울 텐데. 저기요, 저 테이블에 안약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이제 좀 살겠잖아.
아무래도 눈에 안경 같은 거 끼고 해야겠다. 안경? 나 안경 살 돈 없는데. 그럼 저기요, 어? 저 테이블에 안경 하나 놔주세요. 안경이다. 고마워 부자. 자, 이제 안경을 썼으니까 집을 짜봐야지. 이제 막 자도 돼. 나 안경 썼잖아. 우와, 재밌게 많이 나온다. 집 다 짰으면 나한테 좀 줘. 뭐라고? 내가 힘들게 짰는데 달라고? 야, 짜느냐고 눈에 들어가서 안약 사줬지. 또 그것뿐이냐? 너 잘 짜라고 안경까지 사줬잖아. 정말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기분 나빠? 내가 쓴 돈만 가져갈게. 한 이 정도만 주면 돼. 진짜 안 그래도 없는 살림을 뺏어가다니 너무 나쁘잖아. 오, 요 손까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응, 그래, 고마워. 아, 뭐야, 내 거 다 썼잖아? 100% 오렌지 주스는 반 개만 짜도 이만큼밖에 안 나오잖아. 이게 진짜 100% 오렌지 주스네. 생전 이런 맛은 처음이야. 하는 수 없이 더 짜야겠다. 아직도 나에겐 반 개가 남아있지. 힘들어. 손에 힘이 많이 간다고. 이거 힘들긴 해도 몸에는 좋고 맛은 보장된다고. 내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 너도 꼭 먹어봐야 돼. 우와, 결국 다 짰다. 나도 먹어봐야지. 엄청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 와, 그래도 드디어 먹어본다. 내가 열심히 짠 오렌지 주스, 나의 결실을. 너무 맛있어, 이 오렌지 주스. 내가 먹어본 맛 중에 제일 최고야. 수고하고 그 대가로 먹은 거니까 더 값지지. 너무 맛있잖아. 아, 이 집 잘하네. 저기 박씨, 제가 오렌지를 조금 드릴 테니까 저한테 얼마를 받고 오렌지를 파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 거래하자는 거예요? 네, 그 착즙이 아주 훌륭해요.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승인! 오렌지 줘봐. 내가 다 짜줄 테니까. 아하하, 좋습니다. 여기요, 저쪽 테이블에 오렌지 한 30개 갖다 주세요. 30개나? 팔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주스 다 팔면 너 이제 돈 많이 벌어. 너 이제 거지 아니야? 그런가? 그럼 줘봐. 이 지긋지긋한 거지에서 벗어나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야겠어. 자, 여기요, 집 나왔습니다. 네, 얼마죠? 5,000원이요.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5,000원이잖아. 5,000원. 나 돈 벌었다. 돈 번 것도 기분 좋지만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그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 좋잖아. 열심히 했네, 자네. 성실히 했어. 나 이러면 거지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겠잖아. 금방 그럴 것 같네. 에헴. 좋아, 오늘도 신나게. 부자 거지 급식 대성공! 큰일 났어! 왜? 내 급식에서 샐러리가 나온대. 샐러리! 샐러리? 그 이상한 냄새 채소? 내 샐러리 진짜 너무 싫은데 뿌! 하얀색 소스 찍어먹으면 맛있다 그러던데? 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뿌! 싫으니까. 야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봐. 냥!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고양이 손! 뿌! 와, 고양이 소린다, 고양이 손! 고양이 소리네 바가지 양양양양양! 아하하, 너무 웃겨! 뿌! 하하! 와, 휘파람 잘 분다, 뿌! 너 잘 불지? 안 불린다 뿌! 왜 나는 안 불리는 거야? 우리
너 어떻게 불었어? 휘파람? 휘파람? 그냥 오 하고 그러면 불어지는 건데? 안 되는데? 알려주도 못하네. 개그게. 야, 너 놀리지 마라. 못할 수도 있지. 부르듯이 휘파람 부는 거예요. 아우, 아 몰라.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부. 나도 알려줘, 오리온. 부, 부. 누나, 나도 이거 어렵게 알아낸 거야. 누나가 터득해야지. 처음부터 모르는데 어떻게 혼자 터득을 해? 이거 정말 비밀인데. 비밀? 뭔데? 휘파람 아무리 불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이 있어? 설마 나도 그런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휘파람 불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알아? 뭔데 뭔데? 뿡! 나 불고 싶어. 뿡! 뿡! 샐러리를 먹는 거야. 샐러리를 먹어. 뿡! 오! 샐러리를 해 먹으면 하고 불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도 부른 거야. 아, 진짜야? 응, 진짜야? 그렇다니까. 왜 하필이면 샐러리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샐러리. 뿌뿌. 키키키키 오비키. 샐러리를 먹으면 휘파람을 불 수 있다 이거지? 냄새 보양 냄새나. 한번 코 막고 먹어보겠습니다. 아, 소름돋아. 흰색 소스 찍으면 맛있다고 했어. 먹어보겠습니다. 흰색 소스. 아, 안 괜찮아. 뿌. 와, 예쁘지? 핑크색. 나 이거 거래소 받았다. 킥킥해. 너무 예뻐. 야, 오리온, 니 거짓말쟁이. 어? 어? 뭐가? 너 나한테 거짓말 쳤지? 내가? 어? 아니? 어, 내가 언제 거짓말 쳤다고 하지? 아닌데? 너가 나한테 샐러리 먹으면 휘파람 불 수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 하잖아! 아니야 누나, 해봐 지금 해봐. 너 해본다. 오, 되네. 이제 되는 거야. 이제 되는 거야. 진짜 캐캐캐. 되는 거 맞아? 바로 효과가 나오네. 이제 그럼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잘 봐. 힘을 빼고 오를 만들어. 이렇게? 힘을 빼야 돼 누나.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람을 후 불어. 이렇게 혀를 동그랗게 말고 혀가 이빨 밑에 있어. 이렇게 힘 빼야 돼 누나. 오! 부러졌어! 방금 소리 났어! 봤지? 됐다 다 됐어. 이제 계속 그렇게 연습해. 알겠지? 거봐! 샐러리 먹으니까 된 거잖아. 아, 아까 소리 났는데 뿡! 그렇게 안 될 때는 날 따라 해봐. 자, 방! 방? 구! 구? 방금 뿡뿡! 하! 깨끗해! 에이, 그게 뭐야! 뿡! 뿡뿡뿡뿡뿡뿡뿡 깨끗해! 사실 이건 방금 끼는 방법이지. 깨끗해! 와, 오리였나? 태권! 야, 양갈래! 아! 너 맨날 뿌 하더니 이번에는 뿌야? 응? 느낌 좋아! 지금 이대로야. 야, 너 음악 실기시험 연습했냐? 나? 안 해도 되지? 난 그냥 해도 만점이야, 캐캐캐. 그러냐? 자신만만하네. 아무 악기나 하면 된다 그러던데 넌 뭘 할 거냐? 나? 휘파람. 오, 너 휘파람 할 거냐? 아, 나 리코더 해야 되나? 아, 뭐 부르지? 무슨 곡 부를 건데? 흩날리는 벚꽃잎이 아, 봄바람이 날리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갈래 누나? 야 6학년 너도 있었어. 뿌! 나 휘파람 이제 불 줄 알아. 뿌! 나도 놀러 왔어. 6학년 너 내가 휘파람 불 줄 아는데 너 한번 들어볼래? 오, 휘파람 대단하다.
대단, 대단해. 그럼 잘 봐. 한번 불러볼게. 어, 이거 내가 부르려고 했는데. 음악 시험 때. 와. 너네 멋있다. 휴, 내가 일주일 동안 밥 먹을 때 빼고 거의 연습해서 거의 된 거야. 양갈래 누나 진짜 잘했다. 드디어 연습해서 결국 됐다. 와, 갈래 누나 멋지다. 뭘,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정말 안 쉬워. 우선은 샐러리를 먹어야 돼. 샐러리? 초록색 야채. 샐러리를 먹고 그거 흰색 소스에 찍어 먹어도 되고 그걸 다 먹으면 그 다음에 나한테 말해봐. 그럼 내가 알려줄게. 알겠어. 아이, 그 샐러리 좀 맛없을 것 같은데. 나도 너무 힘들었지만 너도 할 수 있어. 6학년. 알겠어. 해볼게. 좋아, 오늘도 신나게 휘파람 연습하고 합주하기 대성공. 엄마, 이리 와봐. 왜? 사촌 누나가 타던 건데 너 탈래? 킥보드? 와, 킥보드다! 근데 분홍색이잖아. 그렇지, 분홍색. 헬멧도 분홍색이야. 깔맞춤. 허허허. 에이, 여자색이잖아. 얼레? 그럼 너 이거 안 탈 거야? 다시 갖다 줘? 여자색, 남자색이 어딨어. 야, 옷 잘 입는 남자들은 핑크색 입어. 웬 줄 알아? 그게 더 멋진 거거든. 정매! 알겠어, 나 이거 탈래. 캐키캐! 좋았어. 가자. 아따가. 자, 이제 가볼까? 오, 내리막길이네. 이런 내리막길에서는 킥보드 타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오키? 내 친구 어떤 애 이런 데서 킥보드 타다가 넘어져서 얼굴 쓱 쓸렸다. 아, 끔찍해. 알겠지, 오키? 절대 안 돼.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고 조심조심, 알겠지? 아니면 들고 내려가. 다들 이렇게 킥보드한테 맞아본 적 있지? 아, 국룰이야. 와, 안전한 도로다. 내 세상이다, 가자! 재밌다, 바람을 따른다, 와! 그네라 캐키캐. 와, 아, 역시 킥보드지. 뭐지? 야, 오리온. 6학년? 너 여자 킥보드 타고 뭐하냐? 여자 킥보드라고? 아니, 이거 색깔만 분홍색이지. 요즘 남자들도 분홍색 많이 타. 정말? 너 남자가 핑크색 타면 얼마나 멋진 건 줄 아냐? 여자애들이 타던데. 그리고 남자색, 여자색 그런 거 없거든. 누가 봐도 여자 거 빌려 타는 거 같은데. 아니거든, 진짜 내 거거든. 여기 진짜 내 이름 써 있잖아. 여기 보이지? 오리움. 진짜네. 그래, 좋겠다. 좋아 보여? 6학년, 내가 한번 태워줄까? 아니야, 나는 여자색 안 타. 와, 진짜 여자색 아니라고! 야, 저기서 놀래. 우리 타. 오, 완전 좋아. 좋아, 완전 좋아. 나이스, 내가 먼저. 오,
흔들 흔들 다리. 레이디버그. 야, 오리온. 너 킥보드 주차 잘 해놔 되는 거 아니야? 킥보드? 아, 맞다. 아, 디디디디디디디디. 구방 주차로. 디디디.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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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와! 와! 개개개! 와! 개개개! 어? 리온이다! 설아, 누나! 와! 리온아, 안녕! 킥보드 타고 있었어? 아이고! 아, 이건 우리 사촌 누나가 잠깐 나한테 맡기고 왔는데 내가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너무 안 몰아주면 안 돼서 그래서 몰아주고 있었어. 캐캐캐. 킥보드 재밌겠다. 누나 타볼래? 흥, 나 타도 돼? 물론이지. 설아 누나 언제나 환영이지. 우와, 재밌겠다. 근데 꼭 이거 하고 타야 돼. 누나, 이거 해. 고마워, 리오나. 차 있는 대로 가면 안 돼? 재밌다. 괜찮아? 저쪽에 걸려서 넘어졌어. 다쳤어? 아파? 발목이 좀 아프네. 어떡해, 빨리 병원 가야겠다. 누나 걸을 수 있겠어? 일어나 볼게. 안 되겠다, 엎여. 엎이라고? 어서 병원 가자. 좀만 참아. 리오나, 나 안 무거워? 하나도 안 무거워, 누나. 나 파랑띠잖아. 고마워, 리오나. 설아 누나 데려다 줬다. 머리 아파. 뭔가 허전하다. 뭐지? 내 킥보드! 내 킥보드 어딨어? 큰일 났다. 아까 내가 주차해놨는데. 여기 없고. 어딨지? 내 킥보드. 여기도 없고. 내 킥보드 어딨어? 내 킥보드. 망했다. 나 이제 엄마가 알면 죽었다. 엄마가 만약 이 사실 알면. 뭐라고? 야, 오리온! 너 금세 그걸 잊어버렸어? 어? 아우, 진짜 뭘 못 맡겨. 아우, 정말. 망했어. 엄청 혼났어. 내 킥보드. 오키님들, 오키님들도 킥보드 잃어버린 적 있어요? 저 누가 훔쳐갔어요. 제 마음에 공감해주신다면 좋아요로 위로해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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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학년? 야, 6학년, 너가 내 킥보드 갖고 있었냐? 어려워. 한참 찾았네, 내 킥보드.
아까 걷고 있는데 narcissistic my girl I love it. 저건 오리온 킥보드인데 오리온이 놓고 갔나? 한번 타볼까? 야, 그런 거였어? 야, 너 분홍색이라서 안 탄다며. 그랬지. 근데 타다 보니까 별로 나한텐 색깔이 안 보여. 상관이 없더라고. 야, 재밌으면 됐지. 야, 더 타고 놀자. 뽕뽕! 좋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킥보드 잃어버렸다 찾기. 대성공!